지금 엄청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. 잠깐 배러들 기다릴게요. 지금 제가 이 소식을 듣고 이 속보를 듣고 도저히 라이브를 안 킬 수가 없었어요. 긴급 속보, 긴급 소식 전화로 왔습니다. 자, 인터뷰 들어가겠습니다. 기현 씨?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? 나도 어이가 없다. 아니 밥 먹다가 아까 제가 옷장 서랍을 찾아봤는데 네. 밑에 칸에 아까 바지 갈아입을 때 네네. 밑에 칸을 그래서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. 네. 근데 밥 먹다 문득 너무 적적하니까 혼자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. 내가 아까 분명히 얘기했죠. 오늘 당신이 뭘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돌아보라고. 근데 왜 안 돌아보다가 이제 찾으셨습니까? 근데 진짜 이거 있잖아요. 이 바지. 이 바지를 딱 이 바지를 딱 꺼내 입을 때 네네. 위에 서랍을 열었는데 아이 설마 위에 아니가? 야, 나 이거 입고 생각하니까 나를 켰네. 아니 나 자옷인데 갑자기 창피해졌어. 아니 어 얘기해줘. 어쨌든 어. 그래서 찾게 됐습니다. 네 찾았습니다. 그래서 이 소식 전하려고 잠깐이나마 켰습니다. 네. 속보 라이브 안녕 잘 자요 이제 진짜. 아 너무 다행이다. 다행이야.